엄청 어렵게 내주세요. 기말고사 칠때 엄청 쉽게 내주세요. 그리고 그 중간에 엄청 어렵게 냈으니까 중간고사 때 성적이 어떻게 했어요? 내 얼굴을 못 쳐다봐야 돼. 혼날까 봐. 근데 아이 놈 시키지 마. 성적이 막 이게 뭐냐고 막 열심히 해야 되는데 밥 먹고 공부도 안 하고 다다다 해요. 그럼 애들이 이미 알고 있어. 그런 거그 다음에 노력해야 된다는 이유가 생긴 거야. 다음번에 이거보다 못하면 가만 안 놔두지 않아. 따따따따 했어요. 애들이 이제는 막 시험 치기 전 되면 이제 불안해. 뭔가 해야 돼. 그리고 어떻게 그냥 읽지 말고 10번 써. 안 되면 수업만 쓰면 돼. 근데 그것도 안 해놓고 맨날 잘하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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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만 하면 어떡해. 했는 거 어디 있어. 이렇게 말해. 근데 왜 자꾸 선생님을 쓰라고 하는 거야. 다 기억하는데. 기억하는 거랑 여기 쓰는 건 틀려. 기억하는 건 아주 쉬운 거야. 네가 머리가 좋으니까. 근데 네가 정말 이걸 필요